그러면 다 만나요. 양념장과 육수, 순두부, 오직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순두부찌개. 별다른 비법도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맛이 있는 걸까요? 안 짜. 짜지 않아. 괜찮아. 얼큰하면서 짭짤하고 매콤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맛. 이게 뭐 조미료 안 썼다는데? 그 조미료 통을 모르잖아요. 뭐 적혀 있었어요. 다? 뭐다 뭐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씩 내시는 걸로 봤는데. 액체 없었어요, 액체? 아, 뭐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이런 건 비밀이지. 조미료 없이도 맛있는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육수가 아무래도 이 양념장에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고추장, 고춧가루 아니에요? 그래서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뚝배기에 참기름을 넣고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은 다음 이리저리 볶아서 고추기름을 만듭니다. 참기름과 고춧가루가 잘 볶아지면 돼지고기 간 것을 함께 넣고 다시 볶습니다. 뒤이어 한 큰술 가득 육수를 넣고 뒤적이다가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줄 다진 마늘과 굵은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전체를 할 수 없는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고 다시 한번 볶으면 순두부찌개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저 붉은색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버섯 아니죠? 새우 가른 거예요. 이 마른 새우가 맛의 비밀인 걸까요? 마른 새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천연 조미료인데요. 마른 새우에는 칼슘이랑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두부에 그걸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더 많이 돌겠죠. 순두부찌개에 빠질 수 없는 재료 고춧가루. 하지만 조리법에 따라서 맛도 천차만별인데요. 고춧가루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왼쪽 뚝배기는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끓인 반면 오른쪽 뚝배기는 고춧가루를 참기름에 볶아 재료를 하나씩 조리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순두부를 넣고 파 한 줌을 올려 완성했습니다. 두 순두부찌개 모두 빨간 국물이 우러나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똑같은 재료인데 조금 조리법이 달랐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꺼번에 재료를 넣었던 순두부찌개는 고춧가루가 뭉쳐있고 양념장을 볶은 순두부찌개는 고춧가루가 덩어리 없이 잘 배었습니다. 육수의 양에 따라서도 순두부찌개의 맛이 달라진다?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순두부찌개에 들어갈 2인분 양의 육수를 만들어봤는데요. 200cc 맥주컵에 물을 가득 담아 냄비에 4번 붓습니다. 강한 물에 팔팔 끓인 다음 큰 수저 크기의 무 10토막과 파 5토막, 다시마 5장, 그리고 양파 4분의 1토막, 마지막으로 바지락 한 줌을 넣고 육수가 우러날 때까지 10분 동안 끓입니다. 그리고는 약불 상태에서 멸치 한 줌을 넣는데요. 멸치는 나중에 넣어요? 왜 끝날 무렵에 멸치를 넣는 걸까요? 처음에 같이 넣어서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고 텁텁해지거든요. 30분 동안 육수를 우려내면 국물만 남을 수 있도록 철망으로 걸러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작진은 200cc 맥주컵에 2인분 재료로 만든 육수의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4컵 부었으니까 야, 한 컵 나오네요. 한 컵 나와요? 2컵까지 나왔고 그 결과 200cc 맥주컵 두 개의 양이 나왔는데요. 반으로 줄었네요. 이 중에서 200cc 맥주컵에 담긴 육수 한 컵을 뚝배기에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과연 1인분 육수의 양일까요? 평소 사장님의 방식대로 국자 가득 육수를 뚝배기에 넣어봤는데요. 양쪽 뚝배기에 담긴 육수의 양이 비슷했습니다. 순두부찌개 조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데요.